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4세 된 여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물리학자인 뉴턴이 한 말입니다. 명언이 좀 긴데요. 발명으로 가는 길은 부단한 노력에 있다. 끈질긴 집중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의 기초이다. 나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에 대해 오랫동안 사고할 뿐이다. 굳센 인내와 노력 없이 천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전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딸 둘이랑 한살 연상인 신랑이랑 살고 있어요. 2002년도경 신랑의 사업 실패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어린 딸들을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했고, 몇년후 본인이 혼자 개업 3년 정도 일했습니다만 우울증 겪으며 힘들어서 다시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고, 신랑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딸 둘은 대학에 본인 원하는 대로 잘 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계시고, 형제간 우애도 다복한데, 다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힘드네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좋은 경기 많았는데 큰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 틈틈이 운동하며 살고 있는데, 언제쯤 본인이 부동산을 오픈해야 하는지, 또 말년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의 멋진 통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54세 된 여성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요. 남편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고 본인은 부동산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딸들도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좀 빠듯하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지금 남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딸두 명도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했으니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쯤 본인이 개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진년 병자월 정유일 경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행의 구성만 보면은 그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그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처럼 균형된 사주가 있는데, 균형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죠.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행이라는 게 각자 상징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뭐 배우자 운, 재물 운, 건강 운, 자식 운, 직장 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구성이 됐다고 해서요, 그 전부 다그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행 간의 충국이나 삼형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지금 일주가 정유일주고요.
옆에 계수가 있어서 정계충이 된다든가, 옆에 묘목이 있어서 묘유충이 된다든가, 이런 충국이 없고, 그리고 삼형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묘목이 들어올 때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묘목이 들어올 때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건좀 아쉽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형살이라고 하면 축술미 삼형살과 인신사 삼형살 이두 개를 말하고, 자묘유 삼형살은 강도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생아를 낳을 때, 요즘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니까 태기를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태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산 태기를 할 때에는 대개 연주하고 월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하고 시주를 태기라는 사람이 딱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태기를 정할 때요,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충국이나 삼형살이 생기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게 이렇게 태기를 사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사주의 구성은 바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 수준이 높은 사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볼 때에는 일단 오행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행 간에 충국은 없는지, 삼형살은 형성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은 용신대운으로 잘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사주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는요, 도화살이 강하고, 지금 월주 포함해서 두 개니까요. 도화살이 강하고, 뭐, 화개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 정도면은 우수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부동산을 이제 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이야 뭐 오픈하는 게 무슨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적게 들고, 부동산은 인테리어를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다 지도 하나 걸어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컴퓨터 놓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할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슨 사업 같은 걸 해서 과연 돈을 벌수 있는 사주냐? 충분히 벌수 있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정유 일주에 재성운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저의 재성운이 두 개가 있고, 식신상관운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이런 식으로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돈이면 돈, 남자면 남자, 자식운이면 자식운, 어느 정도 기본을 할수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일지하고 시지에 식신상관과 재성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은 중년 이후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경호대운에 속해 있잖아요. 경호대운이 지금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주하고 똑같은 정유년이 들어왔는데, 그 일주하고 똑같았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좋은 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토기운 같은 경우는, 이 토기운이 식신상가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신상가운이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년운을 볼 때에는요, 이런 사주는 특별히 뭐 충국이 형성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무슨 묘목이 들어올 때가 안 좋다고 볼수 있겠죠? 묘목이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60세 계면용 같은 때, 60세 계면용 같은 때에는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빼놓고는 나머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술년이나 기해년이나 경자년이나 괜찮은 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는 것도 운도 운이지만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4세고 내년이 55세인데 오픈하는 시기를 그렇게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운을 봤을 때 이게 내년도 2018년도 월운이거든요. 그러면 1월 달이 개축월, 2월 달 갑인월, 3월 달 을묘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일단은 3월 지나서 4월 이후에, 만약에 내년에 오픈을 한다면
4월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이 정도면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부부 관계라든가 자식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록 사업엔 실패했지만 택시기사라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딸들도 다 원하는 대학에 갔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그 지금 50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50대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오픈을 해갖고 일을 하시면 그 수입도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병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 무슨 병력이 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면, 이 흘러가는 대우만 봤을 때, 사주만 봤을 때에는 특별히 여기에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몸에 뭐 주의해야 된다는 걸 찾기는 어렵고요. 한 80대, 82세에서부터 91세 사이 이때의 건강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4세 된 중년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급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열심히 노력하시면 가정적으로나 그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